겁니다. 네, 여기는 자기는 땅이 나고 뭐 분리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애정을 가지고 향수를 가지고 있죠. 프랑스에 대한 식민 지배를 받았긴 했지만 사실 네.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 지배라는 뾰족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떤 관계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완전히 다르고 오히려 해방 이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보여줬던 그런 감정이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로파 사람들, 마로파 사람들이 프랑스에 가지고 있는 감정이요. 그럼 레바논이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실제로 그러면 독립을 하긴 하나요? 독립을 하긴 하죠. 그런데 1948년에 여름에 만나서 주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레바논이라는 나라를 만들자 해가지고 1982년에 한 인구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권력을 나누기도 하고요. 이제 1948년 1월 1일날 이제 정식적으로 출범을 하는데 이제 프랑스 군대가 다 철수를 합니다. 철수를 하면서 이제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 1932년 인구 조사가 결국 문제예요. 우스꽝스럽게 들리겠지만요. 레바논은 지금까지 1932년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인구 조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인구 조사를 하면 지금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 인구 조사를 하면 그거에 따라서 권력을 나눠야 되니까 안 하는 거군요. 아니, 흥미한 대로 그래서 이제 좀 가보지 않죠.